자, 오늘의 암냠이론은 그 닭강정 중에 제일 괜찮은 것 중에 하나인데 다마로 강정이라고 이 매콤한 맛이 진짜 맛있어요. 그리고 짜파게티 세 봉지랑 잘 먹을게요. 뜨겁다. 콜라를 와인잔에 왜 먹냐고요? 잔 찾기가 힘들어서. 달콤이, 매콤이, 반반이야. 수원이 반가워. 이게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? 테이크아웃이라면은 이게 대짜리 반반이거든요. 그 13,500원인가 그 정도예요. 그런데 그 이제 배달을 시키면 18,000원인가 하고 따로 여기까지 만약 배달로 하면 또 추가로 배달비가 들어요. 직접 사러 갔다 온 거예요. 닭강정은 원래 단 거예요. 잘 모르시나 본데. 강정은 원래 단 거야. 근데 이 매콤한 게 맛있어요. 짬콩은 이제 싫어하는 분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먼저 물어보더라고요. 자, 구독과 추천 안 받으신 분 눌러주세요. 맛있겠죠? 왜 이렇게 시끄러워? 술 취한 사람들이 만나고 맞는 아까 분식집에서 너 봤다. 개소리.
분식집에 간 적도 없는데 무슨 분식집을 봐. 몰라요. 별 관심이 없어요. 술 처먹으면 인간들이 개가 돼가지고. 이 달콤이보다는 확실히 매콤이가 맛있어요. 너 왜 이렇게 채팅들이 없어? 짜파게티 끓여 드세요. 근데 솔직히 짜짜로니보다는 짜파게티가 맛있긴 해요. 콜라요? 걱정 잘 됐죠. 큼지막하게 먹으면은 다 먹고 나면 그럼 뭐 봐요? 그럼 지금 말이라고요?
아프리카에서 쿠션은요, 그 베스트 BJ가 아프리카에서 되면 기념으로 주는 거예요. 나 영안이 반가워. 기영님 어서 오시고요. 자, 아프리카는 예, 다 강제하세요. 왜 이렇게 매너들이 안 좋냐? 예, 가오르님 반감. 여러분, 먹방 보러 왔으면 쌉소리 하지 마시고 예, 집중하세요. 어제 방송을 왜 안 켜셨어요? 뭔 소리야, 어제. 어제 하루 종일 방송했는데. 원래 하루 종일 방송했어요. 뭘 방송을 안 켰다는 거야.
안 죽고 올해도 방송하시네요. 예, 님도 안 죽고 오랫동안 방송을 보고 있네. 그럼 지지지 그랬어? 아무래도 국산 당이지를 모르겠네요. 브라질 당이겠죠. 달콤이 매콤이요. 목이 어서고 근데 닭강정은 이 가말광주 매콤이가 진리예요. 네, 쩡님 반가워. 방송 5년차? 오늘 낮방하셨어요? 낮에는 방송 안 했는데요? 후식으로 치킨 먹으면 레전드라고요? 시켜줘야 먹지. 시켜줄 사람도 없으면서 뭘 맨날 먹으래. 네, 햄버님 반가워. 서윤님 감사해요. 시청자 중에 만나서 식사한 사람 있나요? 네.
햄버거요? 햄버거도 영상에 자주 있지 않나? 근데요, 제가 느끼는 거는 그냥 이쁘고 잘생기면 돼. 예. 뭐 나를 뭐 비우고 이런 거 필요 없이. 응?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먹잖아요. 저 새끼 젓가락질 벗어 이러면서. 근데 한 예술도 짜장면 먹방 올렸는데 극찬밖에 없어. 젓가락질은 똑같은데. 이쁘고 잘생기면 끝이야. 이게 팩트입니다. 이게 팩트. 형이 잘생기지도 않고 매력이 없는데 왜 지금 이 시간에 굳이 8명이나 보고 있겠어? 돌려가기인가? 알통 맛있나요?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연예인이 실제 성격 잘 모르잖아. 그냥 방송용만 알지. 아, 매운 거 먹었더니 또 속이 좀 따끔거리네. 꿀꿀. 좋아요, 구독 좀 눌러주세요.